요것만 해도 강해. 턴 엔드다. 히피의 깃털. 그래, 내 펭귄 성이 로얄 펭귄스 가든. 와우, 심상치 않은데? 해피 번개라고? 와우, 해피 번개 무덤의 지명자? 아니 이건 펭귄이 아니라 다른 애가 다 한 거잖아? 라고 2번을 건 사람이 얘기라네요. 네, 알겠습니다. 출발. 랭턴 전문가요, 자네는 자네를 믿지 못하고 정해 걸었지. 이제 좀 더 펭귄과 자신을 믿도록 해라, 펭귄가요. 증지 받아도 착진하자. 저점은 그래. 오케이. 자, 한 번만 가다듬고 갈게. 오케이. 일단 나랑 아마는 신수 파라디온 쳐내고 대사까지 쓰지마. 뭔 대사야, 말려. 최대한 이 로얄 땡건스 가드를 나오게. 곰치 빼. 곰치 필요 없어. 이러면 스마트한 펭귄이에요. 자, 이번에 로얄 펭귄슨 가드 나올 겁니다. 로얄 펭귄슨 가드가 나오면 전개가 가능해요. 굿. 이건 좀 구리지만 로얄스 펭귄스 가드가 나왔어요. 발동. 초동이 된다. 펭귄을 폐에 넣는다. 폐에 넣을 펭귄. 대황제 펭귄. 이걸 써야 되는구만. 펭귄 로얄스 가든의 효과 발동. 호감 카드 한 장을 버린다. 레벨을 변경. 대황제 펭귄. 잼라 코백을 일단 버려야겠구만. 일단 그리폰 라이더를. 안녕하세요, 그리폰 라이더예요. 등지 쓰실? 등지네. 좋았어. 37 광땡이 마려웠지만 일단 하루라라. 근데 괜찮아요. 그리폰 라이더만으로 충분해. 왜? 펭귄의 멋짐을 알려주기에는 그래도 된다. 나와라 대황제 펭귄. 대황제 펭귄의 효과 발동. 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이 이외에 펭귄 두 마리가 나온다. 이거 두 개 해. 뿌정극빙수. 펭귄, 펭귄. 그리고 싱크로 소환. 펭귄 용사. 나와라! 극한의 펭귄! 펭귄 용사! 이 카드가 소환된 것으로 인해 덱에서 펭귄이 뒷면 수비로 나온다. 그리고 부정 펭귄은 튜너 아니지만 나온다. 소르지어. 나오세요, 펭귄 소르지어. 앙 퓨전 데스니. 나오세요. 펭귄 피닉스 가잇. 대답 뺐어요. 요것만 해도 강해. 턴 엔드다. 히피의 깃털. 그래, 내 펭귄 성이 로얄 펭귄스 가든. 와우, 심상치 않은데? 해피 번개라고? 죽나? 와우, 해피 번개 무덤의 지명자? 두 장으로 뭐 하겠어? 요새는 원핸드가 그런데 죽나? 증지 해피 번개 무덤의 지명자 세트 엔드겠지. 내 턴 드로우. 증지 한 턴에 안 죽겠지? 턴 엔드. 한 턴만 참아. 이걸 쓰는데 해주의 루릭. 루쌤이었어? 일단 증지. 아니 무슨 루쌤이 뭐 다 쓰냐 번개랑 이런걸. 일단 한 장 들어가겠다. 나도 스프루닝인가 본데? 후기를 쓰는 거 보니까 2레벨. 온 세상이 루닉 스프다. 성난 폭풍의 루닉. 손에 루닉 카드가 있다는 소리군. 내 턴에 쓰겠다는 건가? 드로우! 땡컨 첩자. 리버스 했을 경우야. 카드를 세트하고. 턴. 엔드다. 믿는다 펭귄! 팽첩! 팽첩 믿는다. 이 쌤을 파괴해줘! 내 턴 드론! 나 배드 카드. 네, 일단 그리폰이 없지만 해볼까? 뭐 무효화 있겠죠? 땡컨 첩자의 효과.
발동! 바운스! 가운데도 바운스. 그리고 그 효과로 인해 부정 펭귄은 살아난대. 땡쳐! 제발. 역시 무효 하나 있네. 오케이. 무효! 보통 있긴 해. 땡큰! 그래도 부정 펭귄은 특수 소원. 그리고 들어왔다. 미친 여러 제외. 효과 발동. 마그실? 등지굿. 증식의 드위? 으이. 나와라 부정 펭귄 통상 소환. 펭귄 비트다 공격. 아세이 공격 펭귄. 빛나는 화염의 루릭. 부정 펭귄 격퍼. 괜찮아. 펭귄 비트.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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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엔드 시. 이제 내 턴에 루닉 쓰고 펭귄을 공격해 건 쎄. 일단 특수한 거 없어. 둘 다 있어라 파괴 안 돼. 빠게 루닉. 일단 루닉이 나온다. 그리고 두 장 들어가겠지. 똥개 미친 개 개리. 카드를 파괴한다. 두 장 들어. 다시 뒤집을 수 있나? 해볼까? 자기 자신이 뒤집을 수 있나? 들어. 대 황제 펭귄. 특수한 시 터지긴 하겠지만 대시가의 효과로 나오세요. 대황제 펭귄. 쌉소 만별. 땡크. 세트하면 돼. 효과 발동. 엎드려. 발동시킬 강제 효과. 아니 미친 안 쓰면 안 돼? 이러면은 다시 못 뒤집잖아. 강제 효과예요. 강제 효과입니다. 어? 무한 포용. 괜찮아 무한 포용. 이러면 안 나오나? 근데 그래도 할 게 없는데. 내 덱에는 펭귄밖에 나오지 않아. 셉서 만별을 이거 어떻게 파괴하지? 한턴 더 엔드. 아니 번개 핵깃이 에바였어. 뭐 번개 핵깃을 맞냐. 지명자까지 주작급이야. 셋 중에 하나라도 없었으면 이겼는데. 일단 한턴 넘어갔어. 드로우. 막을 게 없나봐. 땡첩 효과 발동. 아니 땡첩이 은근 센가 본데? 강제 효과. 아이 아이 미친 펭귄들. 코친 펭귄들 같으니. 못 나와. 강제 효과지만 못 나와요. 리버스 효과 발동. 루셈과 쌉서 만별 올라가. 막을래? 오케이 한 턴 더 기다릴게. 너 뭐 할 거 없잖아. 한 턴 더 기다리지 뭐. 마음도 세트 안 해요. 파괴할 거 없죠. 역돌격 하면 어떡하지? 그때 생각해. 턴 엔드. 지명자 세트 아쉬울 게 없습니다. 세트 했으면은 루닉 기믹이 돌아가요. 드로.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일부러. 땡첩! 엎드려. 씹히고. 일단 루셈 올려야 돼. 또 지명자니? 무효? 그래 무효해. 오래 버티네. 무효를 세 번 맞았어. 뭐야 이게. 한 장 드로우해라. 무효 세 번을 맞냐. 포용 포용 이거라니. 뭐 먹거야 이게. 땡철 효과를 세 번 막혀? 이거 핵가 아니야. 이거 핵인데? 깃털 번개 지명자의 항아리. 포용 포용 무효와. 핵인데 이거? 드로우. 이번에도 막아봐. 야 저거 핵이잖아 저거. 야 이거 핵이잖아. 이거 뭐야 진짜 막잖아. 이게 뭐야 이게. 자 너는 궁금해질 거다. 용사 소환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손에서 떨어질 겁니다. 자 손에서 발동할게요. 뿡. 없네.
3레벨? 8레벨? 나가볼까? 안녕, 디나이얼갈. 이길 수 있나? 때려볼까? 그러면 펭귄 터지고. 골치 아픈데? 게리 지명자 되나? 데미지 스텝이라 안 될 텐데. 데미지 스텝이라 불가능. 용자 컷. 세트된 대황제 땡컨 컷. 메인 2 세트하는 순간 그 룬이 떨어지면 쇼할 텐데. 근데 어차피 얘네 묘지 제외할 기믹이 없어요. 그냥 엔드 없으면 좋겠다. 이대로 엔드해라. 때려 죽이기. 해주의 루닉. 루닉이 나와요. 후긴 한 장 들어오나? 제외하고 한 장 들어오. 루닉 카드 세 장이 아닌가 봐. 아니면 세트 하는 마음 부수는 게 두 장 있을 수 있어요. 세트 부수는 거. 내가 세트를 안 해가지고 못 쓰는 거지. 드루 의 소환해서 토도독 하면 뒤지나? 각이니? 으이! 토큰 때리고 때리고 때리면 너무 죽어요. 사라져라! 배틀이다. 공격 돌아가. 토큰 공격 가라. 용사 펭귄 펭귄 서도 이겼어 얘들아. 펭귄의 승리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처절한 승부였다. 사람들이 말하죠. 홍 처절한 승부였어. 하지만 그 처절함이 있기에 아름다운 게 듀엘이지.